오늘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 종교 지도자들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셨고요. 또 며칠 전 평양에서 열린 광복절 남북 공동 기도회도 다녀오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셨네요. 아, 예. 평양 다녀오신 게 13일 갔다 16일 오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그 교황과는 어디서 몇 시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오늘 8시 반에 아침에 명동 성당에서 그 교황님과 이렇게 뵙고 예. 만났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7대 종단 교 지도자들과 또 이제 개신교의 신앙적 전통이 이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성공회라든지 구세군, 그 다음에 장로교, 루터교, 그리고 정교회 이렇게 해서 NCC 가맹교단 그 이제 교단의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12분이 예. 교황님과 같이 만났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나누셨습니까? 뭐 다들 이제 자기 관심사를 이제 뭐 그렇게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30분인데 그 중에서 뭐 한 20분 정도라고 표현하면 될 건데 예. 12분과 한 분의 만남이 뭐 20분 정도는 뭐 그렇게 큰 시간이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들 이제 주고받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교황청에서 우리 제사 문제를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그 정리한 것에 대해서 예. 감사 표심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메시지에 대해서 치사하시는 분도 있었고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부의 박종덕 사령관께서는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황님께서 관심을 쏟아달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다 이제 뭐 합의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여기 남쪽에 와서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셨듯이 북쪽도 좀 교황께서 방문했으면 좋겠다 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예. 그 뭐 적답은 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니까 그렇지.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그 좋은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한 흔적들이 각 종단 지도자들에게 보이더라고요. 예. 뭔가 다 마음속에 딱 네. 준비해서 예, 예. 한마디지만 핵심적인 예, 예. 얘기 예, 예, 예. 쭉 다 드렸고 교황께서 그냥 듣기만 하셨습니까? 아니 그때그때마다 해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 예. 그래서 종교 간의 화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에는 북한 방문. 예,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이제 좀 깊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적답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그렇지 그런 거가 서로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과 함께 마지막에 교황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다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삶의 길. 예. 예. 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길은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들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 종단 지도자들도 길을 걸어갈 때 같이 갔으면 좋겠고. 더불어 함께 가자. 예, 더불어 예. 함께 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은유적인 말씀이지만은 또 이제 이게 종교 간에 혹시나 갈등이 일으킬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다 종교 사이에서 그분의 말씀이 길을 함께 가는 것. 외롭게 혼자 가지 말 것. 예, 뭐 이런 예. 단어들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좋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예. 교황이 그 다른 나라들을 방문할 때도 항상 이렇게 타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그 한국 교회는 이제 이게 서구 사회와는 달리 종교가 다양합니다. 동양 예. 종교와 서양 종교 그렇죠.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교황님 오시기 전부터 7대 종단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모여서 같이 의견도 조정하고 또 혹시나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의사도 표시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 북쪽도 우리가 방문을 해왔고 그래서 천주교 쪽에서 이번에 교황님이 오시니까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많은 시간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초대를 하고 싶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게 응한 겁니다. 네. 예. 그 정말 북한을 교황께서 방문하시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죠. 그건 뭐 교황님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북한도 변화해야 되고 그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걸 텐데. 그렇죠. 예. 네. 그 제안. 그
앞으로 좀 구체적인 추진이 있기를 좀 기대해보고요. 4박 5일 방한 하셨는데 물론 그 며칠 동안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북한에도 다녀오시긴 했습니다만 한국 사회에 남긴 참 감동이 많습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은 이번 교황의 방한 총평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뭐 신선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감동스러웠다 이런 표현으로 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석에 있는 종교인이지만은 종교 지도자가 취할 수 있는 그때든 그 천주교 교황이면 최고의 지도자 때 그렇죠. 최고의 지도자가 일단 낮은 곳으로 네. 내려오셨다라는 부분은 참 어쩌면은 이게 오늘날 같은 시대에 참 하기 어려운 예. 그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신선하고 네, 신선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이 굉장히 부드럽지만 거침이 없었어요. 너무 예, 예. 그 수도사가 부자인 것은 교회를 뭐 하는 일이다. 그렇죠.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청빈을 강조했고 겸손 또 섬김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종교 생활에서 그 많이 강조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예, 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아 그리고 우리가 참 그 귀중한 가치를 종교인으로서 잊어먹고 살았구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네. 양육 강식의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예, 시스템에 자본주의, 대한 문제제기도 예, 문제제기도 하고 그렇죠. 흔히들 우리가 그냥 막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냥 이 긍정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고 우리의 생각에다 경종을 울린 것 같아서 한국 사회로서는 교황님이 오셔서 우리 사회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예. 이제 세월호에 대한 메시지는 이런 것들은 그 세월호가 지나고 난 뒤 100일이 지난데도 아직까지 그 첫 단추도 못 깨고 있는 예. 이런 상황에서 교황께서 여러 번 뭐 언급하시고 한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예, 예. 4박 5일 동안이지만 5번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이건 대단한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세월호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로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 예, 예. 인간다운 국가를 이룰 수 있는지 안 그러면은 다시금 그 양육 강식의 그 저 동물 사회로 뭐 그 저 되돌아갈 것인지 이 부분에 굉장히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 예. 마치 우리 교황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지적하셨다고 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번에 참 그 이게 다시 그 대오각성하고 예. 정말로 사람이 살만한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골탈태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텐데 예, 예. 글쎄요. 가르침은 주고 떠나셨는데 제대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제 실천이라는 과제만 남았죠. 이제 그분은 가셨고 결국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해야 될 예, 일인데 예. 제일 먼저 종교인들이 좀 이게 대오각성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황께서 그 낮은 곳, 어려운 곳, 힘든 사람들한테는 참 무한대로 관대하시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아주 엄격하시고 예.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세월호 관련해서도 이 무한 탐욕의 자본주의가 사실은 세월호의 원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점도 아주 강하게 질타하신 거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아픔 우리가 보듬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전달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남북관계 문제이면서 이 서로 간의 대화, 소통에 대해서도 아주 정말 정곡을 찌르는 말씀들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또 이제 그 교황님 뵙고 난 뒤 이제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예. 거기에 설교 말씀, 천주교의 용어로 하면 강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화해를 말씀하셨고, 그 화해를 위해서는 이제 소통, 예. 이제 이야기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화해의 조건으로 이제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70번. 예, 70, 이런 분이, 이런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많이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에서 그거 많이 봅니다. 많이 듣고. 그런데 또 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예. 용서는 받으려고 했지, 용서하지는 못했구나. 예. 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우리 이제 대화를 이제 촉구하고 제안하면서 전제 조건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일단 서로 남탓부터 하고 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교황께서는 남탓이 아니라 그렇죠. 예, 먼저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들어라. 예, 그런 말씀하시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 남북 관계도 그 이렇게 화해의 이니시티브를 서로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 네. 남은 남대로 부근부근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조금 그 제 질문이 약간 유치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유치한 질문도 드려야 또 청취자분도 재밌어 하시니까 천주교 교황께서 이렇게 오셔서 온 국민들한테 사랑도 받으시고 또 사랑을 주고 가시고. 뭐 천주교 개신교 뭐 꼭 굳이 제가 뭐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좀 부럽거나 그런 생각도 드시지 않나요? 부럽죠. 솔직하게 부럽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가만 생각하면은 교황께서 주신 메시지는 원칙입니다. 네. 우리 성경에 있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집단화되고 몰입해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통렬하게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분은 뭐 끊임없이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창기들과 함께 하시고 뭐 그 당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예, 예. 여성들과 함께 하셨던 이 모범을 보이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그분의 삶이었는데 교황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우리의 자리를 우리가 너무 방기했다. 뭐 때로는 복음의 효율성을 위해서 뭐 조직도 만들어야 되겠고 예. 뭐 등등 이런 파행적인 행위를 우리가 많이 했다. 그런 부분에서 원칙으로 돌아가자. 원칙으로 돌아가자. 그게 저렇게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감동이 있다는 걸 가지고 우리 다시금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종교인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종교인이 뭐겠는가. 그거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게 원칙대로 사는 거다. 그거는 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 유치한 얘기 한 김에 마저 그냥 드리면 뭐 잘못하시다가는 개신교 신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천주교 신자가 되실 것 같은데 개신교 목사님들께서 앞장서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뭐 저 이게 겉으로 이게 그 저 이게 화려한 거 그 무시하셨고,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독사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장사꾼들이 소굴로 만들지 마라 했는데. 기독교가 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이게 버림받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다못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기를 이게 회개하고 다시 환골탈태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서 특히 남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신교인들이 나부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굉장히 아프지만은 직면해야 된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자기 개혁의 몸부림을 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그 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큰 숙제를 주고 떠나셨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교황 만나신 얘기 그 정도 듣고 그 평양 봉수교회에서 15일 날 남북 공동 기도회를 가지셨어요. 네. 이게 뭐 매년 광복절날 하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때까지 이제 우리들은 25년 전부터 모스크바에서 WCC 중앙위원회가 8월 15일 직전 주일을 네. 그 남북 공동 기도 주일로 지키라고 세계 교회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 세계 기독교 회 예. 교회 협의 예. 차원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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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이제 한국 교회와 남북 교회는 서로 기도문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터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따로따로지만 예. 기도문은 예. 같이 예. 기도문은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있으면 북쪽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남북 공동 기도를 드렸는데 몇 번 정도 해왔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한 몇 번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좀 예. 했는데 예. 어떤 경우에 대규모로 우리가 한 뭐 300명도 가고 150명도 가고 전 세계로 가기도 했는데 예.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게 경직돼하고 이제 저 그거 되지 않습니까? 못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WCC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그 세계교회 협의회의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예, 그 선언서에서 8월 15일 직전 주일을 남북 공동 기도 주일로 지키고 세계교회가 지키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고 예, 예. 남북교회 간의 활발한 교류 세계교회와 북한교회 세계교회와 남한교회 간의 활발한 교류를 그 적극적으로 권고했고 예. 특히 여성들 청년들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의 그 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을 권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WCC 총회를 지난 후 첫 8월 15일이니까 아. 그때 이제 우리가 권고대로 그 해보자. 권고대로 해보자. 그렇게 하고 그게 또 우리가 먼저 해야 네. 세계교회도 따라가죠. 따라올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고. 남측이 예. 먼저 요청했고. 예, 요청을 했고 북쪽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자 뭐 우여곡절 곁에 우리가 이번에 했어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8월 15일 그 당일날 공동기도회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게 그 아마 8월 15일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예. 그 남쪽 교회가 방문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WCC 총회의 결의 이후에 처음이니까 예. 저희들은 의미를 더 거기에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남측 교회는 매년 하자 이런 입장이시겠군요. 예, 그리고 금년에는 그 아까 WCC 이야기를 했는데 WCC 총회에서 내년이 70주년 아닙니까? 해방 70주년이니까. 분단 70주년이기도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70주년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남북 교회가 함께하는 세계 교회의 그 통일 평화 통일 협의회를 예. 한번 조직을 하자 그렇게 결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 북쪽 교회에다가도 그 제안을 했고 알겠습니다. 그 저 북쪽 교회는 WCC와 연대해서 WCC와 남북 교회가 함께 내년에는 한반도 내에서 대규모 국제 협의회를 한번 하자고 그렇게 지금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첫 단추를 꿰셨다 예, 예, 예.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근데 뭐 물론 또 북한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형식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 북한 주민들한테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교회가 또 좀 아닌 측면이 있잖아요. 하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죠. 뭐 그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에 기독교가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쪽은 이념이나 사상이 정립돼 있고 한쪽은 너무 지나친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가 자기 본질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쪽 시각으로 북쪽을 볼 수도 없는 거고 북쪽 시각으로 남쪽을 볼 수도 없는 거니 어쨌든 거기에 기독교 이름으로 먼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남쪽 교회에는
만나고 그들과 함께 그렇죠. 같이 신앙의 그걸 갖다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번에 교황께서도 이 북한 선교 2만 선도 부채로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5일 날 남북 공동 기도회인데 13일 갔다가 16일 날 오셨단 말이에요. 네, 네. 나머지 날들은 어떤 일정을 그럼 그 남북 교회 간에 이제 뭐 실무 협의도 있었고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북쪽에 이제 여러 저 평양 시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만경대도 이제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의료시설, 아, 그 병원,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예. 그 암병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그 최신식 시설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근데 뭐 평양 자주 다녀오셨죠? 예, 저 조금 댕기고.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게 그럼 몇 년 전입니까? 3년 전이죠, 예. 그 3년 사이에 요번에 가보시니까 뭐 눈에 띄게 변한 게 있던가요? 아유,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점이요? 일단 제가 놀라운 거는 손전화라고 이야기하는 휴대전화. 그 휴대전화가 뭐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상당한 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가 이제 이게 두 개의 버스가 이제 뭐라고 그러나, 2층 버스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예. 상당히 새 차들이 좀 많았고요. 아하. 그리고 그 신호등 체계가 예. 정비되어 있었고 더 놀라운 거는 택시가 있었기도 택시가. 3년 전에는 택시 없었어요? 그때 내가 택시를 못 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그런데 택시 제도가 있어서 나는 좀 놀랐고요. 여기저기서 막 손 들어서 태우고 타고 가던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택시가 있는데 그 이제 택시하고 이게 공안원인가 그분하고 서로들 이게 뭐 이게 언쟁을 하는 장면을 내가 봤거든요. 언쟁까지? 예, 그러니까 아마 그 택시가 상당한 부분 이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정치권 인사나 이런 분들을 만나신 적은 없죠? 그렇죠. 이번에 순수 종교 행사이고 예. 하신 거죠. 그런데 예. 어쨌든 뭔가 좀 북적대더라. 차가 늘어나고 예. 휴대전화도 예. 좀 늘어나고 예. 건물도 새로 지어진 게 많던가요? 그렇죠. 그 물놀이장이라든지 뭐 또 아동시설 그 저 뭐 뭐라고 그러나 그 저 우리로 말하면은 그 저 돌고래 쇼장이라든지 예. 또 예. 이게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이게 뭐 롤러코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죠 대형으로 상당히 평양 시내 한복판에 지어져서 또 이게 뭔가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예. 느낌을 가질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우리를 대하는 조선기도 그리스도교도 연맹 그분들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우리를 대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알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지금 남북 간의 대화 될 듯한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70주년을 맞아서 남북 교회도 뭔가 남북 간 물꼬를 틔우는데 한 몫을 좀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함께 만나뵙습니다.